삼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손소독부터 한번 먼저 하시고요. 예.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네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 여긴 할머니는 없어요. 여기는 어어. 할머니는 없고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 안 계세요? 오해할머니 무릉외갓집은요, 무릉위의 농부들이 만든 마을 기업이에요. 그때 저희가 와갖고 이제 같이 여기 홍보 영상이랑 막 여기를 소개하는 네. 그런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근데 방송 보셨어요? 어, 물론이죠.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럼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과일도 많고 농산물도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릉외갓집에서 제철에 나오는 가장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선택해서 보내드립니다. 아, 맛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엔 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 믿을 수 있나요? 그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릉위에서 평생 농사를 해오신 분들의 이름을 걸고 건강하게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릉외갓집에 꾸러미가 있어요. 지금 신청하세요. 저희가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그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마을 주민들이 무릉리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졌어요. 또 무릉외갓집도 높게 평가해 주시고 마을 분들의 결속도 더 강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데 이렇게 TV에서 봤는데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의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찌됐든 저희도 농산물을 이제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방송에서 봤는데요 하고 이제 주문하시는 건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재밌게 그리고 집중해서 보셨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막간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곳에 딱 왔을 때 저한테는 이용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용권을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딱 와서 제가 제작진 여러분한테 딱 써갖고 자 이용권을 쓰겠습니다. 자 뭐를 주세요? 과일? 아니요. 아, 과일이 아니었나요? 네. 자세히 안 보셨나 본데. 아,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아 진짜 보기는 제가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와 뭐야 이게? 녹두, 땅콩, 와 꿀. 이거 꿀이다 꿀. 먹을 게 너무 많아. 이제 이걸 담아야 되니까 카트를 주세요. 카트. 사장이니까 카트를 주십시오. 아. 이게 뭐야 이게? 요걸로 말담을 하고 요걸로. 맞다 카트. 예예 맞아요. 그래서 카트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장바구니를 제가 메고서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카트를 주세요. 엄청 큰 카트를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지금 농민분들이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무릉외갓집이 하고 있는 건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월동 채소의 주 산지이거든요. 콜라비, 브로콜리, 비트, 양배추, 무 이런 그 육지에서 드시는 월동 채소의 대부분들을 이제 이곳에서 재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소비가 안 발생하고 또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채소들의 소비가 완전 현격하게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그 농산물의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특히 채소의 가격들이 올 겨울에 굉장히 폭락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마늘이 주산지잖아요. 무릉을 대표하는 게 마늘인데 또 이제 지금 마늘은 어떤지 마늘 농사는 어떤지
마늘이 이 마을 분들의 가장 주된 소득원인데 그 소득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절반 정도 가격밖에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어서 소비자분들께서 뭐 마늘을 조금씩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해주신다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농부들에게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마늘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농가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홍보,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른 마을에서는 다 20초, 20초를 드렸는데 형평성을 위해서 여기는 30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네. 자, 출발합니다. 무릉무릉 시작. 네. 이 무릉리에서는요, 제주도에서도 청정 농산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곳이고요. 과일이면 과일, 채소면 채소, 특산물이면 특산물, 아주 다양한 농산물들이, 특산물들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제주도 대정읍 무릉리에 있는 청정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소비해 주시면 저희 농가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마무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무릉리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 역시 전에 촬영했을 때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방송을. 네네. 프로처럼. 근데 오늘도 정말 잘하시네요. 아유, 별 말씀이요. 너무 덕분에 저도 너무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배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는데 또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올 수 없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또 이걸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내고 맞추시면 그 선물을 드리고 아닙니다. 소원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맞추면 제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이죠? 알겠습니다. 소원을 들어드리고 틀리면 손 세정제를 드리고. 뭐 엄청 어려운 문제 내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자, 문제 갑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그 즉시 폐섬유화가 진행되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O, X. X. 왜 X인가요? 건강해지면 안 먹으면 되죠. 정답은 아쉽지만 X입니다. 그럼 제가 맞은 거잖아요. 그럼 소원을 들어주시죠. 소원을. 제 소원은요. 요즘 현배 씨가 진짜 TV를 돌리면 TV 채널마다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해 주신 분이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좀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저희가 힘들 때 이 노래를 만들고 또 들으면서 버텼거든요. 버티기라는 노래를 잠깐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콘크리트 정글, 우린 계속 뻗어가는 넝쿨. 어떻게든 살아남아 꿈을 찾아가, 인생은 가장 값진 선물. 우와!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알겠습니다. 현배 씨가 노래하신 것처럼 우리 무릉리 농부들, 또 제주도 모든 도민들이 힘써 버티면 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버티기!